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즐기라고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모자를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. GS 카페에서 공부했던 GS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모자를 하나 사려고 알아봤더니 뭐 이래저래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가격도 요즘 모자 값이 뭐 한 4만원 넘어가잖아요. 그래서 모자를 그냥 디자인해서 만들어 쓰자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도 뭐 글자가 많이 없고 하면은 3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더라고요. 개성 있는 모자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자 모자를 몇 개 더 샀습니다. 일반적으로 그냥 캡으로 된 모자를 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뭐 비니 형태의 모자도 쓰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이크를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자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든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나눠드리고자 모자를 조금 더 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작을 의뢰하러 가는 길이고요. 아직 뭐 제작 의뢰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모자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검정색으로 된 올블랙 스냅백하고 그리고 검정색은 조금 더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회색으로 된 스냅백 이것도 글자를 새기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.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몇 개 정도만 구매를 했고 그리고 비니 모자 회색 이거는 진짜 재질을 제가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. 재질을 꼼꼼하게 봐서 조금 더 재질이 좋습니다. 그래서 회색 하나 그리고 커피색 하나 이렇게 해서 모자를 수량을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준비했고 이 모자에 이제 자수를 넣으려고 자수를 맡기러 갈 겁니다.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모자를 다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모자를 선물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보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 모자가 다 완성됐을 때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